웃기게 하지 마. 조준 좀 흔들린다고 지금. 아 미안. 셋, 둘, 하나. 에어소프트 게임을 뜰 때 우리는 다양한 보호 장비들을 착용합니다. 일단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안전고글, 입과 치아를 방어해주는 안면 마스크, 몸쪽을 방어해주는 플렉스 캐리어, 손을 보호해주는 장갑, 무릎 보호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로 여러분들은 에어소프트 게임 중 부상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호 장비들을 착용하고도 몇몇 비어있는 부분에는 총알 폭탄 시 맞으면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쪽이 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점들을 해결해줄 밀텍 복부 보호대 이너웨어 슬림 프로텍터를 소개합니다. 먼저 상품을 개봉해보겠습니다. 개봉하시면 제품과 함께 이렇게 설명서가 포장지에 적혀있고요. 제품의 구성은 이렇게 5개의 패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장지를 제거하시면 메인 정면부를 방어해주는 넓은 패드 1개와 그 외 부분들을 방어해주는 작은 크기의 4개의 패드가 나옵니다. 폴리우레탄 접착필름과 폴리에스터 및 네오프렌 재질로 만들어져 가볍고 신축성이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럼 부착을 해보겠습니다. 부착을 위해서는 다림질이 필요하니 다리미판과 다리미를 준비해줍니다. 저는 내복에 장착을 하기로 했습니다. 붙여야 하는 안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부착 후 다리미 열을 이용하여 접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접착 시 너무 높은 온도로 하면 탈 수도 있으니 100에서 150도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뒤집어서 확인한 부착 후 모습입니다. 잘 달라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착용 후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험을 하러 야외에 나와봤습니다. 현재 지금 제 배에는 이제 밀텍 방탄판이 장착이 된 상태고요. 자, 실험은 총 이제 4가지 화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전동 라이플, 두 번째는 가스 핸드건, 세 번째는 가스 라이플,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파워가 셀 거라고 생각이 되는 스나이퍼건으로 한번 실험해서 이게 잘 막아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T 체조 8발려도 PT기 4회 반복 1회, 횟수는 5회. 5회! 준비!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왜 다섯 마지막에 한 번 해주지 않지? 여기 정확히 여기 거기? 여기 있어야 돼. 거기? 아 진짜? 여기서 필라? 잠깐만 이거 둘, 셋, 둘, 하나. 이게 아프긴 한데 맨살에 맞았을 때보다 훨씬 낫긴 해. 아, 그건 좀 아픈 증가 되는데?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면 식구비 입을 막겠다. 아, 그럼 바로 가스 핸드건 들어가는데. 아마 저거보다 더 아플 거예요. 아, 뭐 보여줘. 한이 많아. 아, 자, 달려. 준비 됐어? 네. I'm ready. 네. 셋, 둘, 하나. 오. 아닌데. 아, 비슷하네? 네,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잠깐만. 한 개가 빗나갔어, 딴 놈 왔어. 한 살 들어왔어.
여기 앞으로 또 다른 거 갔잖아. 아, 하나는 여기 아래 갔잖아. 자, 셋, 둘, 하나. 어! 어! 아, 이거 확실히 가스가 더 아프긴 하다. 예. 형 믿지? 아이 믿어야지.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딜 쏴든 상관없다는 얘기잖아? 자 카운트합니다. 셋, 둘, 하나. 로덕이 맞았어. 한입 때 맞았어. 야, 안 아프잖아. 그래도 방송만 맞아도. 셋, 둘, 하나. 오, 이번에 제대로 맞았다. 제대로 맞았다. 괜찮냐? 자, 오늘 장착해서 상을 봤는데 이게 막 아우 따가워서 막 이게 아니 지금 이게 아픈 게 지금 맞아서 아픈 것보다는 이게 비껴 맞아서 아픈 게 더 막 지금 아프거든요 솔직히. 일단은 맞고 아예 안 아플 순 없어요. 근데 이제 아파도 덜 아픈 정도.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하자면은 맞았는데 쓰러질 정도였는데 그냥 아 여기 막 문제로 끝나는 정도 이렇게 정도는 이제 방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키는 게임이나 이제 이런 데 가서는 이제 특히 이런 배 같은 데 맞을 일 많잖아요. 그때 해놓고 뭐 맞고 나서 이제 피멍 들일 없이 게임도 뛸 수 있게 한번 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막 딱딱한 재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재질이어서 이게 붙이는 데도 그렇게 자유롭게 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붙이는 방법은 제가 그 전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다리미를 이용해서 붙이셔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많이 아팠어? 자, 아 근데 이게 솔직히 에어소프트 건 게임 치면서 이제 하면서 이제 안 아플려고 하는 건 솔직히 너무 그거 같고 그럼 좀비야죠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총평은 드리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덜 아프게 그래도 시키비 게임에서 조금 그래도 안정적으로 게임을 뛸 수 있는 장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제 밀텍의 그 이제 포터테로 한번 이렇게 리뷰 해봤는데. 다음에도 이렇게 재밌는 장비들이 있으면 한번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몰콤이었고요. 이제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제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거 프로텍트 같은 거를 너한테 계속 주는 거 보니까 네. 타격감이 좋은가 봐. 사장님들이 볼 때마다 네가 타격감이 좋아서 그렇게 주는 거 같아.